비단으로 시작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 의학, 예술까지 동서를 넘어 세계 문명의 가교 역할을 한 실크로드. 2000여 년 전의 그 길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삶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실크로드였습니다. 세 번째 여정은 중국에서 서역으로 터넘은 지하위관입니다. 실크로드가 지구상에 남은 최고의 답사지이자 여행지로 떠오르면서 실크로드를 종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중국 서부 깐수성에 있는 지하위관으로 향합니다. 란저우에서 지하위관까지 거리는 약 800km.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벌써 몇 시간째 똑같은 풍경이 계속됩니다. 거친 산맥들과 사막 사이, 좁은 평원을 따라 이어진 길. 사람들은 이 길을 하서회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서회랑은 란저우에서 시작해 둔왕까지 이어지는데 길이가 무려 1000km에 이릅니다. 또한 서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죠. 이 길이 실크로드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산맥이 있고 저쪽은 사막이에요. 완전한 사막이기 때문에 그게 물이 없기 때문에 이 협곡을 지나서 서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보니까 지형적으로. 쉬지 않고 걸으면 꼬박 한 달이 걸린다는 곳. 이 길을 따라 장액, 주천무이 등 크고 작은 오아시스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중 한 곳이 지하위관입니다. 계획했던 시간보다 좀 늦어져 간단히 여기만 하고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침으로 즐겨 먹는 만두입니다. 이걸로. 야, 이거. 一笼，三个，拿走，三个，带上，谢谢。 뭔지 모르겠다 그냥. 맛있어, 맛있어, 되게 맛있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지하위관입니다. 지하위관 씨의 이름도 이곳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지하위관은 만리장성 서쪽 시작점에 위치한 관문입니다. 한겨울에 찾아와서 그런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은 중국의 교통 군사 요충지였는데요. 한나라 때는 옥문석장, 그 이후는 천문관 등 각 시대마다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하위관은 1372년 명나라 때 세운 관문입니다. 한 20m는 좋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가 저기래요. 만리장성 서쪽의 시작점이래요. 여기가 거기서 실크로드의 첫 관문인 셈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게 그 주둔지,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성벽 자체는 굉장히 그 뭐야 기교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벽돌, 흙벽돌을 쌓아서 딱 올려놓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심플하네요.
높이 약 11m, 두께 약 8m의 벽으로 쌓인 외벽의 길이는 1.2km. 외벽 안에 다시 내벽과 성호를 만들어 3중 구조로 철저히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군사적 방어를 고려한 구조라고 합니다. 대단해요. 저 끝이 보이는 저 설산 같은 게 저 기리안 산맥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기리안 산맥하고 저쪽에 또 산맥, 큰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부터 기리안 산맥부터 시작해서 토성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저 끝까지. 그리고 이 성이 그 중간에 관문 역할을 해요. 중국에서 서역으로 가는 갈래도 이걸 거쳐가야 되고 서역에서 일로 와도 여기를 꼭 거쳐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길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낯선 세상이 두려워 그 어떤 이도 지하의 위관을 나가지 않았다면 실크로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리장성 서쪽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이곳이 만리장성 서쪽의 시작점인 제1던입니다. 여기가 만리장성 서쪽 시작점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시작으로 아까 그 과육강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동쪽 끝 산해강까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서해 끝, 그 서해죠. 그러니까 서해 만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가 이제 만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보니까. 근데 토성 같은 게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보니까. 아주 보존이 잘 돼 있어갖고. 근데 싼 거 보니까요, 이게 그냥 흙만 있어요. 원자료가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지푸라기를 넣든지 뭘 넣고 하는데 그냥 쌌어요. 이쪽에 흙이 밀도가 좋아서 그런지 잡다간 이게 무너지는데도 이 보존이 잘 돼 있어요. 비가 안 와서 그럴 거예요. 비가 오면 이거 못 견디거든요. 이게 워낙 건조한 지역이니까 착착 포개는 거예요. 흙을 착착 포개는 거예요. 지금껏 보아온 거대한 장성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모습이지만 왠지 군사적 방어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만리장성의 끝입니다. 기리안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북대하의 거친 강물이 오랜 세월을 거쳐 거대한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는 마음에 맞은편으로 건너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에게 만만치 않은 다리입니다. 그래도 장성의 끝단을 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그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끝없이 사막 벌판에 강이 하나 있고 그 강에서부터 거대한 그 말리라는 성을 쌓기 시작을 했는데 저게 과연 그 당시에 무슨 의미로 저 성을 쌓았을까? 성이 높지도 않아요. 얕아서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데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기서부터 저걸 쌓아서 뭐 외적을 침입을 막는다는데 그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건 침입할 수 있었고 진시황이 그러니까 자기 그 영토의 예, 그 경계선을 그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허술해요 만리장성이라는 게. 근데 북경에서 본 만리장성은 진짜 어마어마하고 거대한데 이 출발점의 만리장성은 진짜 소박해요. 동쪽으로부터 만리를 달려온 장성의 끝을 직접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북대하를 가까이 보고 싶어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북대하의 물줄기는 사막을 깎아 지른 듯한 수직 절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겨울이라 수량도 적고 얼은 것도 많았지만 그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을 장성의 한 축으로 만든 고대 중국인들의 지혜가 놀랍더군요. 이런 환경을 이용하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사막의 거친 돌로 특이한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찾아간 전시관에는 독특한 질감의 그림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바로 돌로 만든 그림입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했는데 이걸 그림이라고 해야 할지 조각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这些画都是用我们嘉峪关的周边地区的戈壁滩上捡来的石头，简单就说石壁画，这就是当地的石头。因为这个西北啊，中国的西部有戈壁，都从戈壁滩上捡来的。 거친 황무지의 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서계화는 이 도시에 사는 한 여성 화가가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지금 보면 다른 그림들은 좀 그 벽화 같은 벽화 옛날 벽화에서 나온 그런 이미지를 갖고 많이 이제 돌려 갖고 형상을 했는데
이거는 뭐 눈코입도 없이 전혀 없이 이미지를 맹기라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쁘게 잘했어요. 공도 들고 돌 자체 하나도 가공 안 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것 같다가 절묘하게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사막의 거친 환경을 작품으로 승화한 이들의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관 옆 작업실에서 석회화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눈엔 잡석으로 보이는 돌멩이들을 원형 그대로 골라서도 오죠. 이 작품이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제목이 뭐예요? 이 그림을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 쓰이는 작품에 쓰인 돌들이 가져온 돌을 그대로 쓰 필요에 따라서 잘라서 쓰기도 하나요? 궁금해하는 저를 위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아, 간단히 되는구나. 신발. 그렇게 애가 이렇게 방방 네, 그죠? 오케이. 돌 두 개 갖다 버리고 머리 붙이고 다리 붙인 거 바로 이렇게 돼. 만드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여. 저도 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대상들 좋게 이렇게 실크로드로 걸어가는 거라고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나는 못 고르겠어, 진짜. 여기 저 새 두 마리만 좀 해주세요. 제 까다로운 주문에도 즉시 돌을 골라줍니다. 돌을 고르면 눈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보니까 나는 안 되겠어요. 감각적으로 이거는 저 여자 친구가 돌 부스러기니까 또 딱딱딱딱 찍으니까 그냥 그. 그대로 세 마리가 날아가는 게 형상화 됐어요. 붙여야지 보니까. 완성된 것 같네요. 근데 묘한 질감이 있어요. 돌들을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가 조합을 해놨는데 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감이 있으니까 가벼워 보이질 않아요. 야,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가벼워 보이지 않으니까 충분히 작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인. 사인. 세시. 최초의 한중 합작 석회화가 탄생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화하이츠 초원입니다. 실크로드 서역 남로 근처에 있는 곳이죠. 지하 위관에서 남쪽으로 차를 달리니 그동안 지나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고지대가 이어졌습니다. 멋진 풍경에 잠시 길을 멈췄습니다. 방금산은 곤륜산맥의 북쪽과 연결된 한 줄기로 둔왕에서 서역으로 연결된 실크로드의 세 갈래길 중 하나인 서역 남로입니다. 잠깐 걸었는데 숨 차는 거 보니까 여기 3000m 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옛날 대상들은 3600m가 넘는 이곳을 수없이 오르내렸을 겁니다. 산을 넘자 새로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설사 아래 이렇게 드넓은 초원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완전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곳이 바로 화화이츠 초원입니다. 여름이면 유목민들이 양과 말, 낙타 등을 방목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하얀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염분이야 보니까 바닥이요. 그러니까 풀들이 많이 있는데. 와, 이게 보니까 허해서 난 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해서 만져도 녹질 않아서. 와, 짜! 진짜 짜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옛날에 이 분지도 바다였던데 보니까. 지금 이 분지가 깡통처럼 생겼거든요. 큰 거대한 깡통처럼 생겼는데 말이 울려요.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 우. 이렇게 높은 고원에 소금밭이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혹시 목동이라도 만날까 싶어 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때마침 집 한 채를 발견해 찾아갔습니다. 와, 문 잠겼는데. 문이 잠겼어. 집 옆에 가축 우리가 있는 걸 보니 유목민 집인 듯 했습니다. 그냥 배설물 보니까 촉촉해요. 이봐요. 촉촉해. 아침에 몰고 나간 모양인데요. 곧 돌아오겠지 싶어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함.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 결국 다시 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새로 만든 것 같은 도로 옆에서 건물을 발견했는데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니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나 배가 고픈지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요. 지금 뭐 만드시는 모양인데 저 국수 조금만 좀 얻어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들은 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드는 셈이죠. 가만히 앉아 있기가 민망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이 이곳 생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려주더군요. 아이고. 기름에 튀기고 볶는 건 제가 좀 일가견이 있죠. 그런데 국수 만드는 아저씨 앞에선 제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가벼운 손놀림 몇 번에 국수가락이 만들어지는데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국수 한 그릇으로 이들은 한 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중국 남쪽과는 달리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서북 쪽은 국수가 주식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밀도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까 국수 하나 보니까 굉장히 선수시던데, 굉장히 잘하시던데 매주 이렇게 해주세요? 아, 예,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왜 돌리는지 모르겠다.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또 있더군요. 우리는 숭늉을 먹지만 이 사람들이 주식 국수라서 국수 삶은 물을 마셔요, 숭늉으로. 근데 굉장히 구수하고 괜찮아요, 보니까. 국수 한 그릇에 국수 삶은 물까지 마시니 배가 아주 든든했습니다. 한 끼 식사에 정이 오간다는데 이분들과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다시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주변은 온통 설산입니다. 황량하기만 한 겨울 설산에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낙타떼를 발견했습니다. 실크로드 시대 낙타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 지금은 방목해서 식용으로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산등성이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목동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양을 부르는 소리에 수백 마리의 양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가을 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 많은 양들이 산 아래까지 내려오는 데는 불과 얼마 안 걸렸는데 순한 양 같다는 비유가 정말 딱 맞구나 싶습니다. 와, 신기해요. 저 산 꼭대기에 있던 양들이 다 따라 내려와서 다 따라와서. 와, 그 짧은 순간에 여기 다 멀어졌어. 아저씨는 500마리의 양을 방목하며 가족과 떨어져 이곳에서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그럼 올 겨울 내내 양들하고 같이 여기서 지내세요? 어. 어이구. 여름에는요? 산천에 산에. 아, 저 아까 그 벌판에. 아저씨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하사크족인데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양을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아까 그 벌판에 거기도 풀이 많던데 거기 풀이 많은데 굳이 왜 여기 와서 겨울에 양을 먹입니까? 아, 这边今年这个 雨水不好嘛，草少一点。这次他做的是，我们他们做的是冬季，我们做的是秋季，这是。还没有到好草处呢，草好那在那面呢。 예,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이 천막은 유목민의 이동식 주거지인 파오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서 그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난로의 연료는 전통 유목민 생활 그대로 양의 배설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몇 월까지 여기 계세요? 제 주식을요. 제 주식을 여기 또 허초 주치 돈지라서. 와, 이게 저번 염소 배설물 아니에요? 와, 냄새도 하나도 없어요. 이걸로 요거만 떼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몰라. 热得很，还晚上。 没有说一般就加的这个。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이 산의 겨울은 춥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저씨가 올 겨울을 무사히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 전설의 길 실크로드. 길이 있어 간다는 한 시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도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다시 길을 나섭니다.